기다리지 말고. 이게 연장선이야, 잘못 봐. 여기가 지표면이거든. 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대류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 위에 쪽은 공기가 되게 차갑겠죠. 그럼 아래쪽은 위에 쪽보다는 공기가 뜨겁겠죠.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서 가볍기 때문에 위로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요. 이런 공기의 상하 운동을 뭐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대류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류권은 대류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대류권이겠죠. 그 다음에 대류권에만 뭐가 있냐면 수증기가 존재해요. 수증기가 존재하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구름이 만들어져. 그럼 얘들아, 구름이 만들어지면 이 구름에서 눈 오고 비 오고 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상현상이라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 네 개의 층 중에서 기상현상. 근데 애초에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갈 거고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갈 건데, 성층권은 무거운 찬 공기가 밑에 있고 가벼운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아래로 이 공기의 움직임이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층권은 안정적인 기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류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이라서 성층권에는 우리가 좀 먼 거리 비행기 가는 길 있죠? 비행기의 항로로 쓰여요, 성층권이. 그래서 성층권에는 비행기가 다닐 수 있다. 안정적이라서 위아래로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중간권이 있어요. 중간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많이 낮아지게 되죠. 요 네 개의 층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그 기층이 중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은 이유가